진주는 연해 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 음식을 전수하거나 계승하려는 활동은 많지 않은데요. 진주문화연구소에서 진주의 전통 음식을 전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리를 발화시킨 질금에 물을 붓고 섞습니다. 채에 걸은 뒤 또다시 물을 넣고 섞어보길 여러 차례. 이렇게 찌꺼기를 모두 걸러내고 나선 찹쌀 밥알에 담근 뒤 주무릅니다. 두세 시간 지나면은 찌꺼기는 싹 전부 가라앉고 위에 물만 말랑만 뜨거든요. 전통 방식으로 단술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단술은 예로부터 연회나 패배, 그리고 재래 등에 올려진 전통 음료입니다. 진주 단술은 진주 음식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엔 그 맥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술 기능 보유자들이 고령이고 그동안 기능 전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일 진주 단술 제조 기능인 할머니 3명이 단술 제조 방식을 대물림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작 그시요 좀 이런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아르켜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운 점도 많고요.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계속 뭐 앞으로 많이 좀 배워가지고 젊은 분들 집에서 좋은 거를 몸에 좋은 거를 해 드시게 좀 노력하고 싶습니다. 인수자는 진주에 사는 젊은 여성 6명. 보유자들로부터 단술을 내려받아 마시고 제조법을 배웁니다. 단술은 물론이고 단술의 재료가 되는 엿질금까지 할머니들을 그대로 따라해보며 단술 제조 방식 전수가 이뤄졌습니다. 오늘 배운 거 집에 가서 한번 꼭 해볼 예정이고요. 또 해보고 주변 분들한테도 좀 해보라고 많이 권해주고 싶어요. 진주문화연구소가 진주 음식 보건 프로젝트 중 하나로 마련한 자리. 그동안 진주 비빔밥과 진주 육아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고, 앞으로는 진주역과 진주조청 등또 다른 진주 음식에 대한 전수 자리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진주의 다양한 음식들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또 기록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 지식의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예술과 전통 연희 등의 보존과 계승에 관심을 기울였던 진주문화연구소. 최근엔 진주 음식 보존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